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FOMC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금리와 관련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영국 측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측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현재 0.1% 수준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테이퍼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저는 오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경제 지표들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NC소프트가 리니지 W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리니지 W의 흥행 여부가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론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CJ E&M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방향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소비주들 어떻게 또 어떤 실적 내놓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드래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컨텐츠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향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